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출근 시간대인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수원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슬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모두 그친 상태입니다. 출근 시간대 교통 흐름도 평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로에 설치해뒀던 차수판을 해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평온한 분위기지만 밤새 이곳 수원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관들도 긴장 속에 근무했는데요. 마음 졸였던 시민들은 오늘 출근길 발걸음을 더 서둘렀습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자는데 빗소리가 많이 났고 아침에 조금 비가 많이 올까 봐 좀 걱정이 됐는데. 될 텐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원은 비가 그쳤네요. 이번 비 어느 지역에 특히 많이 내렸나요? 경기 북부와 충청 지역 등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엔 122mm, 가평엔 114mm, 서울 도봉구엔 11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27개 하천은 출입 통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 등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아직 비가 오고 있는 곳도 있을 텐데요. 언제까지 내릴까요?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비가 잦아들곤 있지만 지난주부터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비탈이나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역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